보호막님, 어린이 보험, 어른이 보험 가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B5 대형 회사죠. 삼성, 현대, DB, KB 메리츠로 가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저렴하면서 가성비 좋은 소형 회사죠. 롯데, 흥국, MG, 농협, 한화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보호막님 제발 알려주세요. 굿모닝 보호막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어린이 보험 시장에 뜨거우면서 많은 분들이 저 보험한테 연락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오늘 싹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오늘이죠. 1월 19일 오늘부터 농협손해보험이 왕의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농협손해보험 하면요, 솔직하게 2년 전부터 꾸준히 농협 가성비 굿 플러스 어린이보험을 많이 판매했는데요. 일단은 농협 가성비 굿 어린이보험은요, 장점은 보험료가 일단 저렴해요. 그리고 연기 조건이 상해사망 후유장이죠. 일단 최저로 들어가고요. 또한 유사암 진단금이 20세 전에는 3,000만원, 20세 이후로는 2,000만원 가입이 되셨어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는 20세 전에는 5,000만원, 20세 이후로는 3,00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했다가 작년 10월달부터 엄청난 손해율, 그리고 농협손해보험도 상품이 좋게 나오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도 그렇고 나중에 문제 있을까봐 작년 10월달부터 개정이 되면서 농협손해보험 쪽으로 많은 분들이 추천을 안 해줬어요. 저 또한 추천을 안 해줬고요. 롯데손해보험도 똑같아요. 부담부담 어린이보험인데요. 어린이보험도 농협손해보험과 더불어서 2년 전부터 꾸준히 판매가 되었지만 일단은 작년부터 농협 그리고 롯데 부담부담 어린이보험을 가입을 거의 다 추천을 안 해줬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 연기 조건도 높게 구성이 되고요. 특이한 보험료도 높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롯데나 농협 쪽을 꺼려했어요. 그래서 대형 회사죠. 메리츠나 KB, DB손해보험 아니면은 뭐 흥국이나 MG 쪽으로 많이 추천을 해줬는데요.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초부터 DB손해보험이 암이나 뇌혈관, 허혈성 또 거의 다 유사암 수술비까지 종합 플랜으로 한 상품으로 많은 게 보험료도 저렴하게 그리고 보장 내용도 아주 좋게 구성이 되면서 DB손해보험으로 많이 추천했다는 거죠. 물론 메리츠화재도 1종부터 7종 수술비가 나오면서 보장 내용은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단지 단점이라고 하면 보험료가 높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리츠 보험은 좀 꺼려한다는 거예요. 현대해사 같은 경우는 2대 질환이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는 저렴하게 구성이 되지만 암이나 유사암 그리고 수술비 쪽은 아무래도 보험료도 비싸고요. 수술비 쪽은 아무래도 DB손해보험보다는 보장 내용이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현대해상은 좀 꺼려했다는 거죠. 뭐 태아보험은 아직까지 현대해상이 큰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KB손해보험은 아무래도 보험료가 저렴하고 연기 조건이 100만원, 중환자시 입원일당만 10만원만 넣으면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비나 암진단금, 뇌혈관 허혈성, 유사암도 20세 전에 2,000만원, 20세 이후로는 비록 1,000만원 있다 할지라도요, 아무래도 저렴하게 구성이 되는 게 장점이 있는데, KB손해보험도 아무래도 두 주기 수술비 보험이 다시 나오면서 보장 내용은 좋게 나왔지만, DB손해보험보다는 아무래도 보험료가 낮다 할지라도, 좀 내용 면에서는 DB보다는 좀 더 안 좋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갱신형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진단비나 수술비도 많이 좀 개편이 됐지만 아무래도 종수술비가 없고요. 타사에 대비해서 뇌혈관, 심혈관 그리고 암진단금이 많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삼성화재 쪽도 좀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올해에는 롯데손해보험도 특약 자체적으로는 저렴하긴 하지만 기본 연기 조건이 2억을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롯데손해보험도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한다는 거. MG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20세 이후로도 뇌혈관 허혈성 유사암 진단금이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세요. 그런데 일단은 그 부분에서도 연기 조건이 높게 구성이 되고요. 흥국화재 같은 경우는 뇌혈관 허혈관 심혈관 아니면은 유사암 진단비도 높게 구성이 되지만 흥국이라는 브랜드 일단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좀 저평가된 회사다 보니까 흥국화재도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오늘부터죠. 농협손해보험이 다시 왕의 부활. 제가 어저께 저녁 늦게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연기 조건이 일단은 상해사망 후유장애가 20세 이후로는 1억 이상 가입을 했어야 되는데 3,000만원만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20세 전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사암 진단비가 누적 없이 3,000만원, 20세 이후로는 2,000만원,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도 20세 전에는 5,000만원 통 크게 보장이 되고요. 20세 이후로는 3,000만원까지 가입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부터는 설계를 하다 보면 농협손해보험 아니면 수수비 쪽은 DB 아니면 농협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조합으로 혼합 구성을 오늘부터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요. 일단은 어린이 보험은 매주, 매월 그리고 한 분기마다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죠. 보험왕님 작년에는 DK조합 아니면은 농케이 조합으로 어린이 보험처럼 가입했는데 올해는 왜 뭐 농케이 농협과 KB 아니면 농협과 DB 아니면 DB와 KB 조합으로 왜 들이나요? 이러면서 좀 다시 한번 철회하고 가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험 가입은요 그때 그때마다 틀려요. 작년에는 그때 그 시기 때 그 조합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추천해드렸고요. 지금은 그 조합 구성으로 절대 구성이 안 돼요. 보험료나 보장 내용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혹은 매주차 1주차, 2주차, 3주차 때 보장 내용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0개 회사 비교해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 내용은 매우 좋게 해서 제가 구성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보험왕을 끝까지 믿고 신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보험왕 눈탱이 안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보험왕 믿고 해주시면 제가 그 시기마다 정말 보험료는 저렴하고 가성비 좋게 보장 내용은 아주 좋게 구성을 해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번 달에 뭐 농협이나 아니면 동양생명이나 DB나 KB 보험 조합으로 지금을 하다 보면 그렇게 조합 구성이 안 돼요. 작년에는 유사함 2천만 원이 가입이 됐지만 지금은 거의 다 유사함이 1천만 원. 그리고 보험료가 솔직히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소폭 인상이 됐어요. 보장 내용은 뭐 좋아진 면도 있고 안 좋아진 면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번 달에는 저번 달만큼 좋아진 내용이 있고 1주차는 1주차만큼 좋아진 내용이 있고요. 지금 3주차는 3주차만큼 좋아진 내용이 있어요. 이번 주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2월 달에 보장 내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님들, 구독자님들, 저한테 문의 주신 분들 최선을 다해서 정말 가성비 좋게 가입을 해드릴까 제가 연구하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12월 달에 보장력이 좋아졌다가 1월 초에 1주차, 2주차 때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1월달, 2월달은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비리대예요. 워낙 영업이 안 됐대예요. 3월달은 뭐 여러가지 이슈사항이 있으니까 잘 됐대고요. 근데 1월달, 2월달은 안 될 텐데 일단 지금 보험사마다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농협손해보험이 좋게 구성이 되면서 예, 롯데나 아니면 대형회사죠. 뭐 메르츠나 아니면 KB DB가 다시 좀 소형회사 자극을 받아가지고 유사암 진단비나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를 뭐 30세까지 오르지 않을까 전 생각합니다. 물론 연동이 돼서 보험료도 좀 더 인상이 되겠지만 일단 눈치를 보고 나서 앞으로 전망을 하다 보면 1월달 내에는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뭐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좋아진 걸 보면서 계속 대기하다 보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또 중간에 병원 간 내용이 있으면 일단은 뭐 유병자나 아니면은 가입하는데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요. 제가 앞으로의 전망도 해드리지만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보험을 저렴하게 구성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보험왕을 믿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가입보다는 초심 잃지 않고 사후 관리에 신경 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